자, 저희가 이제 피파온라인을 또 뭐 샌드박스, 아프리카 TV, 또 넥슨과 함께 많은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와 또 별개로 이 넘버링, 네. 이거 콘솔의 이른바 또 팬들이 얘기하는 본가. 본가. 예. 네. 본가 시리즈도 이제 또 형처리도 콘텐츠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다음 시리즈. 네. 그리고 피파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마지막 시리즈가 조만간 출시가 되잖아요. 맞아요. 이 피파 매니아들은 사실 이 시기가 티저 영상 나오면은 미치는 시기예요. 아, 뭐가 설레. 새로운 게 있을까? 네. 그 물론 그 중에서는 좀 아, 그래도 더 발전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항상 이 시기는 티저 영상의 어떤 그 감동이 있는 시기고 오늘 새벽에 뭔가 좀 나왔죠, 뭐가? 맞아요. 손흥민 선수가 일단 먼저 또 비중 있게 나와서 공을 차는 순간 그 공이 월드컵으로 바뀌면서 월드컵에 대한 소개 영상이 나왔는데 예.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도 피파 23의 주요한 어떤 그 모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를 통해서도 또 피파에 대한 어떤 공유를 해줬던 손흥민 선수고 이 마지막 피파라는 이름에 대한 시리즈입니다. 그치. 제가 그래서 오늘 좀 가져온 게 있는데 이게 와 피파 전체 시리즈의 원년작이에요. 야 이거 혹시 메가드라이브인가요? 맞아요. 나 메가드라이브가 있었거든. 저는 지금 집에 있어요. 아 그래? 이게 그래서 그래 카탈리지라고 하죠. 네, 네. 카트리지. 아, 카트리지. 카탈로그 아니에요 그거. 그래, 네. 얘네 이게 팩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이 메가드라이브가 세가의 콘솔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그 콘솔을 양분하던 거는 닌텐도의 패미컴 시리즈. 그 다음에 메가드라이브였었어요. 저도 고정 게임을 좋아해서 그 피파 시리즈를 뭐 제 인스타에도 많이 올렸지만 너무 오랜만에 본다. 전체 시리즈를 다 소장하고 있는. 여기 소닉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네. 생겼는데 보면은 표지 모델이 굴리트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맞네. 제가 얼마 전에 또 찾아보니까 미국 쪽에 경매하는 그 중국 경매하는 데 보니까 굴리트 맞네. 태그가 굴리트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피파 굴리트의 근본은 이 인터내셔널 사커 94년도부터야. 이때부터 나왔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매뉴얼까지 상태가 좀 좋아서 제가 좀 소장하고 있는 되게 야 이건 소장할 네. 만하다야. 나도 옛날 생각 무지 많이 난다. 이게 어쨌든 그 넘버링으로 봤을 때는 94년도 작품이에요. 근데 94년도 작품부터 이번 23년도 작품까지 예. 한 30년 가량 e스포츠와 피파가 이제 그 이 그림을 달고 이제 게임을 했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는 이별을 하게 됐죠. 맞아요. 23이 마지막 넘버링이고요. 이제 이후에는 e스포츠 FC라는 이름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표지 모델은 이제 파리 생제르맹의 킬리안 음바페 그리고 얼티메이트 에디션에는 첼시 위민의 샘커라는 선수까지 같이 표지 모델을 담당할 것이고 스페인 마르카의 취재 결과 피파 23 전체 선수 오버롤 1위가 킬리안 음바페라고 합니다. 음바페 오버롤 1위. 네, 이게 피파 07 이후로. 호나우두 메시 외에 오버롤 1위를 다른 선수가 달성한 첫 번째 작품이라고. 아, 그래? 네, 왜냐면 그동안은 계속 호나우두 아니면 메시가 오버롤 1위였기 때문에. 좀, 그러면 그거다. 어떤 역사적인 한 시대의 마무리. 맞아요. 호나우두 메시, 그러니까 메날두 시대가 종결이 되고, 그 다음 왕좌를 이어받는 음바페로 넘어가는 시리즈의 첫 번째 신호탄 같은 느낌이네요. 그리고 여기에 피파라는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까지. 에이. 여러모로 좀 의미가 가득한 그런 시리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티저 영상에 여자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이 좀 많이 나왔죠. WSL, 그러니까 잉글랜드 FA 여자 슈퍼리그가 구현이 됐는데 이게 살짝 아쉬운 게 지소연 선수가 첼시 위민의 대단한 선수였는데 그렇지. 한 시즌 만약에 더 있었다면 그러면 거기 올라갔을 그러니까요. 텐데 뭐 그래도 수입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네. 어쨌든 지소연 선수 또 동아시안컵에서 요즘 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 살짝 게임에서 못 보는 게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FT 히어로 그러니까 FUT 히어로의 3명의 선수가 새롭게 좀 소개가 됐는데 일단 야야투레 야야 솔직히 얘기해서 약간 야야투레 나오면 걱정돼요. 근데 이거 사기급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요. 무조건 게임에서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판 굴리트의 네. 느낌이 될 가능성이 큰 선수야. 이 아저씨의 현대판이 되지 않을까 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굴리트 야야투레 그리고 첼시의 까르발리오 히카르드 카르발리오 예, 그리고 박지성 선수가 3명의 선수가 새롭게 소개가 됐어요. 네. 아마 또 해버즈가 들어가셨구만. 그렇죠. 어떻게 얼굴이 구현되고 어떻게 뭐 좀 게임 속에 어떤 체감이 네. 나올지는 게임 또 발매 직전에 소개가 될 것 같은데 아주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렇습니다. 피파 23 무엇이 달라질까 우리가 이 루머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네. 대형 소식이 있습니다. 이전 이 피파 22까지의 PC는 플레이스테이션 4 버전과 동일했어요. 예. 그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 5 혹은 엑스박스 시리즈 X 이게 이제 지금 콘솔의 차세대인데 그렇죠. 이 시리즈에 나오는 게임이랑 PC에 나오는 게임이랑 달랐던 거죠. PC는 플스 4 버전. 예, 이 버전이랑 같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버전이랑 달랐어요. 이 제대로 하려면 콘솔로 해야 된다 얘기를 맞아요. 많이 했었던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콘솔을 해야만 하이 프로모션을 즐길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되게 유력해 보이는 게 PC도 플레이스테이션 5 버전. 아 올라가는구나. 네, 엑스박스 시리즈 X 버전과 동일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크로스 플레이가 지원이 돼요. 크로스 플레이가 뭐냐? 플스 유저랑 엑스박스 유저랑 PC 유저랑 만날 수 있습니다. 다 통합으로? 네, 다 통합으로. 원래는 PC는 PC대로, 네. 콘솔은 콘솔대로, 그러니까 플스는 플스대로, 엑스박스는 엑스박스대로인데 이게 다
오, 이거는 좀 대전할 수 있는 상대나 이런 것들이 넓어진 느낌이라 괜찮은데요? 그렇죠. 그게 어. 결국에는 PC만 낮은 버전이 되면서 네. 그게 올라가면서 통합이 될 수 있게 된 거네. 사실 그동안은 아무래도 콘솔 쪽에 어떤 그렇지? 매물이나 유저가 더 많아서 이쪽이 더 얼티밋을 즐기기 쉽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드디어 통합이 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환되는 모드는 일단 FIFA 얼티메이트 팀, 그러니까 예. FUT, 그리고 커리어, 여기에 보이타, 선수 개인을 컨트롤하면서 온라인으로 선수 한 명으로 여러 명이서 한 팀을 꾸릴 수 있는 프로클럽, 여기 온라인 시즌, 온라인 친선까지 호환될 것으로 지금 좀 유력해 보입니다. 뭐 네. 이게 오피셜 발표는 아닌데 이 정도 얘기는 거의 다 맞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대부분 맞아요. 그리고 이미 크로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고 있고 자주 돼 있었군요. 무엇보다 PC 이번에 공개된 사양이 대폭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크로스플레이 지원까지 사실상 도장이 찍힌 것 같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온라인이랑 별개로도 콘솔을 즐기는, 그러니까 이 본가를 즐기는 분들은 네. 이것도 반가운 소식이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PC 유저분들도 드디어 하이퍼모션을 즐길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하이퍼모션은 무려 2 버전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난작의 하이퍼모션이 선수들 개개인의 어떤 모션을 그대로 캡처해서 네. 무려 피파 시리즈 역사상 최대 모션 추가 횟수인 5,000개가량의 모션과 애니메이션이 추가가 됐죠. 더해졌는데. 근데 이번에도 비슷한 규모 한 5,6,000개 정도의 또 모션들이 추가가 될 거라고 추가가 하고요. 되는 건데. 네, 그리고 이건 오피셜한 정보는 아니지만 하이퍼모션 1은 선수 개인의 동작을 캡처한 네. 거라 뭐 스털링이나 아니면 뭐 손흥민 선수의 그런 드리블할 때 어떤 그 특유의 버릇들이 잘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번 하이퍼모션 2는 전체 경기 팀 단위를 캡처했기 때문에 아마 선수들의 간격 조절, 움직임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좀 더 뭔가 사실적인 선수들의 움직임이 그대로 구현되지 않을까. 굉장히 현실 반영을 많이 한다. 네. 쪽이네요. 저도 이제 PC 버전도 해봤고 뭐 플레이스테이션 4 그리고 5 버전도 다 해봤지만 하이퍼모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죠. 게임 속에서의 선수들의 네. 동작이 좀 더 부드럽게 연결되느냐 네. 그러면서 선수의 어떤 움직임이 좀 사실적이어야지 더 하는 입장에서도 리얼리티가 커지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콘솔 그리고 온라인 네. 그러니까 본가와 온라인 그 다음에 실제 축구가 저는 되도록이면 좀 잘 이어지는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게임성이 약간씩 다르고 게임은 게임이고 축구는 축구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게 이어져야 우리도 모든 걸 다 하고 있잖아. 맞아요. 본가도 하고 있고 온라인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컨텐츠를 함께 많이 하고 있고 축구야 우리 원래 본업이니까 그럼 그럴수록 우리도 몰입도가 높아지거든.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5를 되게 일찍 구매해놨던 게 굉장히 뿌듯했을 정도로 22 플스 5 버전을 만족하는데 네. 드디어 이게 PC, 엑박, 플스까지 모두 공유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엔진 업그레이드에 대한 소식이 있는데 지금 피파 콘솔 시리즈가 채택하고 있는 엔진이 프로스트바이트 3 버전 엔진이에요. 프로스트바이트 3인데 이번에 똑같은 프로스트바이트 엔진 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4 버전의 엔진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예. 합니다. 이게 근데 이 티저 영상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힌트가 나왔는데 티저 영상을 보면 경기장의 날씨가 시간에 따라서 갑자기 변해요. 시시각각. 그러니까 저녁에 시작을 했는데 끝날 때는 이제 해가 져서 밤에 끝나는. 이거 이제 저녁 경기 뭐 우리가 직관에 가거나 그치? 해외축구 볼 때 많이 오후쯤 보이죠. 오후쯤 봤을 때 그러다 밤으로 바뀌는 거 네. 우리가 보다 보면 느껴지잖아. 예전에 아스날이나 뭐 첼시나 이 올드 트래포드 이런 데도 그렇고 챔피언스 리그 예전 경기들 보면은 해 질 것 같은 낮에 챔피언스 리그 앤썸 들으면서 있다가 그리고 이따 나중에 되면 밤 경기야. 후반전에 깜깜해져요. 그렇게 되는 경우 있어요. 네,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게임에서도 그게 구현될 가능성이 클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이 배틀필드 2042라는 게임이 작년에 나왔어요. 배틀필드. 네, 근데 이 게임이 이 프로스트바이트 4 버전의 엔진을 미리 썼었는데 이 게임에서 게임 최초로 날씨 다이나믹 날씨 시스템이 최초로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때 시간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날씨 변화가 있었는데 이번에 피파 23 티저 영상에도 실시간 날씨 변화가 도입된 걸로 봐서는 기존 루머에 있었던 프로스트바이트 4 버전 엔진을 채택한다는 루머가 맞는 것 같네. 네, 맞을 가능성이 높지 예. 않을까. 아, 이렇게 유력하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축구처럼 5인 교체가 도입이 됩니다. 네, 프리미어 리그도 이제 곧 네.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알펩에서 정한 거니까. 맞아요. 5인 교체가 도입이 되고 새로운 3D 골넷트가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 이전작까지는 2D 골넷트를 썼었다고 그래요. 어떤 변화인지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정보를 좀 보도록 하겠고 티저 영상에도 나왔습니다. 프리킥, 페널티킥, 코너킥 시스템에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작 방식, 선수의 모션, 사실 선수 모션은 진짜 많이 바뀌길 좀 바랬는데 킥을 차는 데 있어서 약간 엉성했던 모션이 좀 더 자연스럽게 바뀌지 않을까 싶고 여기에 볼 물리력까지 대폭 변화가 일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티저 영상에서 알리송이 튀어나와서 코너킥 막는 장면이 나왔는데 네. 그 장면 보면 알리송도 페이스가 바뀌었고요. 맨시티 쪽에는 따로 또 티저 영상을 내줬어요. 그릴리시 요즘 머리로 바뀌었고 홀란드가 이
머리 이렇게 갈래했던 머리가 네. 아니고 요즘 이렇게 묶잖아요. 이렇게 해서 묶죠. 그거 그대로 구현됐습니다. 이게 최대한 현실 반영을 네. 최신 버전으로. 그렇죠. 그리고 뭐 새로운 어떤 선수들의 세레모니 도입까지도 이 티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또 티저 영상에 나왔던 게 골키퍼가 코너킥 상황에서 나와서 처리를 하는 예. 거예요. 이게 왜 강조가 됐을까 보니까 코너킥 크로스 수비 때 골키퍼의 수비 상황과 확률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골키퍼가 실제로 나와서 처리를 많이 하는데 그 개입되는 확률을 더 늘릴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키퍼 컨트롤과 관련된 게 좀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겠네. 그렇죠. 좋은 키퍼들, 좀 수비 범위가 넓은 그렇지. 키퍼들은 좀 더 강조가 될 수 예. 있는 이번작이 되지 않을까 싶고 선수의 볼 터치와 이후 움직임에 대폭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루머와 또 이번 티저 영상을 통해서 살필 수 있었던 정보들이었거든요. 주마다 이제 앞으로 업데이트가 점점 계속 되겠지. 네, 아마 다음 주에는 막 PC 사양이랑 어느 부분에 인게임 플레이가 바뀌었는지 보여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커리어 모드 발표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런 점들은 저희가 이제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계속 좀 팔로우해 보면 네, 재밌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희는 뭐 본가 온라인 다 컨텐츠를 함께 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기대가 되는 것 중에는 어쨌든 올해 11월에 월드컵이 있잖아요. 맞아요. 월드컵은 피파에서 개최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피파와 2인 이게 마지막 시리즈란 말이야. 그러니까 월드컵과 관련된 뭔가 특별한 게 나오는 건 이번이 아마도 마지막일 가능성이 커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번에 어쨌든 카타르 월드컵 모드는 수록이 됩니다. 그리고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모든 플랫폼을 통해서 월드컵 모드는 무료로 즐길 수 있고요. 아 물론 게임은 사야죠. 아, 게임은 사야 예,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모드입니다. 월드컵 32개국의 전체 라이센스를 보유했습니다. 공식 공인구, 8개의 카타르 내 월드컵 경기장, 또 당연히 실제 월드컵 트로피까지 등장할 예정이고요. 월드컵 모드를 통해서 기존의 라이센스가 없었던 국가들도 추가가 됩니다.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스위스,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카메룬, 세네갈, 모로코, 일본, 카타르, 이란, 대한민국. 대한민국까지. 네, 우리나라도 당연히 월드컵 무대에서 즐길 수 있죠. 예. 또 둘 다 즐기는 분도 많아요. 본가도 하고 제가 좀 그런 편이에요. 그렇죠. 네. 둘 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기대가 될 거고 또 본가 즐기는 분들은 이때쯤 되면 아까 형철이가 얘기한 대로 정보 나오는 것마다 시각각 다 보시더라고. 맞아요. 기대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는 이 시작이고 티저 영상을 시작으로 쭉쭉쭉 이제 뻗어나가거든요. 아마 앞으로도 흥미로운 정보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네, 좀 저도 뭉클해요 사실. 왜냐하면 이 피파 시리즈로 저는 축구를 입문한 케이스고 그래서 이 시리즈에 대한 애정이 좀 많고 즐긴 지 벌써 20년 정도가 저도 됐더라고요. 어쨌든 이 마지막 피파 네이밍의 시즌이라는 점에서 전 시리즈를 소장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작도 역시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꼭 소장하시 마지막이니까.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